네, 시장 돋보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뵙는 것 같습니다. 이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상 예. 오니까 우리 PD님이 오늘도 화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러시네요. 여기까지만. 저는 원래 마지막이라서 그래도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느니만. 네. 화상으로? 지난주 줌으로 했었잖아요. 네, 줌으로 했었죠. 예. 그래도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올해의 결산?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내년, 그리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 요걸 네. 정리하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의외로 코스피가 선전을 보였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네. 삼성전자. 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미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예. 뭐 지난주는 딱 전형적인 연말 장세야. 뭐 주식도, 환율도, 금리도 거의 못 움직이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지수선물이 꿈틀거리죠.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승인했다. 그 법안에 예. 대해서 서명했다. 서명했다. 처음에 제시할 때부터 내가 뭐 비토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차원보다도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워낙에 우리 국내 언론도 미국 주류 언론만 그냥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거한데요. 우선 이 터커 칼슨 보세요. 지금 이 팍스가 말이 많잖아요. 팍스 뉴스의 그 간판 앵커 아닙니까? 네. 션 헤네티와 더불어서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채널이었는데 이게 11월 3일 대선 이후에 확 그냥 팍스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을 때려가지고 트럼프 지지자층에는 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나마 터커 칼슨은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랄까 언론인 다운 그나마 트럼프 우호적이에요. 지금 이 표현 보세요. 에포크타임즈의 보도입니다만 터커 칼슨이 이렇게 일갈했다는 거죠. 의회는 미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냥 600불 받고 and shut up 입 다물어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66만 원 돈, 70만 원안 되는 그거 1인당 그거 맞고. 자, 여기서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이게 무려 5,593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입니다. 이 코로나 법안이. 그러면서 적어도 열람 시간 의원들이 읽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뭔 내용이 들었는지. 72시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안 주고 또 72시간을 준다 한들 저 5,593페이지를 명성이 그렇다면 저거 읽겠어요, 저거? 못 읽죠. 많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자기가 뭔 말을 해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금 상대를 안 해주고 보도를 안 해주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트윗으로 올린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 자막 처리까지 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코로나 부양 법안이라 불리지만 코로나와 거의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 민주당 얼마나 하자 할때 거부하고 안 하고 하다가 이제 막상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안은 5천 장이 넘으며 내용이 복잡해서 의회 그 누구도 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8,550만 총 9천억 달러에 가까운 거기서 8,550만 달러는 캄보디아 지원금, 1억 3,400만 달러 버마 지원금. 13억 달러는 이집트로 간대요. 이 이름이 왜 나오지? 근데 이집트로 가봐야 이집트는 러시아 군사 장비만 쓸 거라 이거입니다. 2,500만 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2,500만 달러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남녀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500만 달러는 뭐 이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 지원. 4,000만 달러는 워싱턴 DC의 영업단원 케네디 센터 지원. 10억 달러 1조가 넘잖아요. 스미소니안 박물관, 국립미술관에 추가로 1억 5,400만 달러. 계속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불법 체류 과정에도 지급하는데 여기는 1인당 1,800달러를 준대요. 불법 체류자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낭비와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9천억 달러 중에 정작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납세자들한테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미국 납세자는 고작 1인당 600달러가 갑니다. 이겁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죠.
식당은 어쨌거나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는 외국 로비스트 특별 관심 분야에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지원금, 코로나가 미국인의 책임도 아니고 중국이 저지른 일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의회가 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600달러를 2000달러로 부부당 4000달러 이걸 갖다가 또 추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돈들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항목 다 없애면은 이 9천억 달러 안에서 600불이 아니고 저렇게 2000달러씩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5천 몇 페이지 그 안에는 전직 대통령들 뭐 400만 달러 더 얹어주자 연금에 무슨 그리고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세비를 갖다 올리자 이러니까 뭐 다 똑같죠. 뭐 지월급 올려준다니까 뭐 오케이죠. 이게 무슨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에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어떤 그 이미지 조작에 저 또한 세뇌된 셈이 있어서 그게 했습니다. 뭐 요즘 와서 저 트럼프 대통령 새로 보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는 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은 이달 말로 실업수당 추가로 나가던 거 끊겨요. 뭐 그러니 결국 사인은 했습니다. 사인은 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뭐죠? 야, 또 물 들어온다 노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수선물이 이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또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1월 5일 날 조지아 뭐 투표 있고 1월 6일 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가지고 지금 뭐 하원 상원 할 것 없이 의원들 중에 이 제기도 나오겠다고 미리 선언한 사람들도 있고 조금 심상찮은데 DC에 모이라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어도 시장은 아이 뭐 별일 있겠어 돈도 들어오니까 또 가는 거야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 뭐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죠. 예. 하긴 뭐 지금 금융시장에서 일단 돈만 들어오면은 준비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태세이기 때문에. 그 연말에 지금 선수들 다 집에 가 있고. 그러니 지난주 해봐야 다우존스는 옆으로 그냥 기었어요. 그러네요. 주간으로 0.07% 2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지수선물 흐름 보니까 지금 이거 최고치 또 오늘 경신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예. 지금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예. 140포인트, 150포인트 더 올라갈 것 같은데 S&P 500 이거는 오히려 주간으로 위클리로 소폭이나마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그나마 일주일 동안 0.38% 제일 잘 가요. 얘는 지금 뭐 완전 밴드 벗어났습니다. 볼린저 밴드. 벗어나서 훨훨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국채 10년물 못 움직였어요. 네. 지금 0.9331%니까 지난 주말. 이제 1% 앞에서 목전에 두고 이렇게 지금 꼼짝도 못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9천억 달러 통과됐어요. 조금 이제 위로 꿈틀거리겠죠. 아무래도 국채도 찍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달러도 지금 이제 살짝 올라오다가 했는데 지금 부양 소식에 부양한 사인했다는 소식에 지금 90이 다시 깨질 듯 말 듯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 환율도 지금 1100m로 다시 기내려온 상황이죠. 네. 예. 그 뭐 우리 원화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1100원 선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95원, 약 7원 정도 떨어지면서. 1095원? 네, 1095원. 7원 현재는 1095원? 네네네. 그러니까 1100원 밑으로 많이 내려온 거죠. 출발할 땐 1100원 이상이었나 봐요. 지난주 24일 날 종가가 1103원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 비하면 한 7, 8원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날이죠. 그러네요.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더 커지네. 저는 그냥 11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트레이딩 하는 분 관점에서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1080원에서 1080원 찍고 뭐 한 1109원 어라운드 1110원 근처까지 왔으면 한 적어도 30원 가까이 왔으면은 거기서 또 뭐야 절반은 또 한번 또 꺾일 레벨이 됐죠. 가도 절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요새 하도 금년 같은 주식만 봐놓으니까 원웨이만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1080원 찍고 1110원 근처 왔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출렁인지도 모르는 거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진짜 달러가 한번 그거 할란지 뭐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환율은 뭐 크게 답을 주지는 않는 연말이고. 달러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죠. 네네. 달러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달러가 가다 말았어요. 지금. 예. 잠깐만 준비한 거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까 트럼프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크리스마스 휴가에 골프 친다고 욕을 먹고 있어요. 여 벌써 두 사람이 CNN 굉장히 두 사람 벌써 표정에서 화가 나 있어요. 트럼프 upends COVID deal. 지금 뭐 이거 경기 부양법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플로리다 골프 치러 가고 있어. 뭐 하는 와중에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자막 처리를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요. 옆에는 또 막 코로나 이것만 하루 종일 띄워놓고. 그러면서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호팀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왠지 이런 사진 보고 있으면 야, 이 와중에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행차해?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 아, 크리스마스에 그럼 뭐합니까? 놀지도 못하고. 를 떠나서 이거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 거죠. 23일 날 저기 데일리 메일이 올렸네요. 영국 그건데. 물론 하와이 출생이기도 합니다만 하와이에서 지금 이렇게 카약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잡힌 겁니다. 12월 6일 날에도 여기 하와이에서 골프 치던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한데 바이든은 뭐 좌우지간 여행하지 말고 마스크 꼭 하고 집에 머물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달러 얘기하려다가 또 이렇게 네. 옆으로 샜네. 달러 보시면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달러 가치는 약 8.6% 하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전에 여기 0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오렌지 색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BBDXY는 BB는 블룸버그예요. 블룸버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잖아요. 네. 그쵸? 유로가 여기는 비중이 57.6%나 됩니다. 그리고 엔, 캐나다 달러, 그리고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크. 근데 5개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게 블룸버그 인덱스하고 블룸버그는 6개에다가 뭘 집어넣나 하면 멕시코 페소, 호주 달러, 우리 한국 원화, 그리고 역의 위안화, 그리고 인도 루피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서 1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개 하는 와중에 스웨덴이 빠져버렸어요. 스웨덴 코로나가. 이 원래 달러 인덱스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는 게 이 트레이드 하는 데 있어 갖고 거래 관점에서는 당연히 유로가 1등인데 그 다음이 위안화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그만큼은 되진 않는데 요런 그것도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 문제는 이때 대비는 8% 정도 빠져 있는데 문제는 지난 3월 대비로 보면 12%도 더 빠진 거예요. 이때 3월 고점.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이 뭡니까? 이 5년 동안의 사이에도 두 번의 꺾임이 있습니다. 그죠? 확 빠지다가 확 치닫다가 더 가나 싶은데 또 훅 빠져. 여기서 이제 고비죠. 더 내려가느냐 마느냐. 지금 요거는 서울경제에서 아주 좋은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런 걸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1973년에 100으로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지수가. 73년 이 저기 X축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한 85년쯤에는 이쯤 왔습니다. 164. 그래서 달러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로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 10년에 걸쳐서 그러다가 역플라자 합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고 자주 보는 그래프는 이 무렵부터일 겁니다. 2002년부터 해서 글로벌 달러 약세 하다가 금융위기 왔다가 그다음에 2014년 7월에 드라기 입에서 통화정책 괴리 이러면서 훅 뛰었다가 이쯤 왔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왔으면 한번 접혔다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이 뭐 스타캐스트를 보더라도 이어서 바로 치가기는 어렵다. 좀 접혀야 되는데 결국은 내년 이 싸움입니다. 해 바뀌면서 바로 이선 깨지느냐 싸움이에요. 이 우상향하는 이선. 이거 899원 60전, 즉 900원.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 900원이 깨지든 말든 했다가 1597원까지 갔는, 1600원까지 갔던 이 장, 그래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속았잖아요. 이 IMF 때 2000원하고 이 금융위기 때 1600원 근처 1597원하고 연결했는 선도 올라서 버려서 야 이거 진짜 1300원 넘나 했던데
알고 보니 엄청난 기술적 속임수였어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수렴해서 큰 방향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12월은 현재 아래 꼬리가 달립니다. 한 며칠은 남았는데 아래 꼬리가 달려서 요 궁금한 승부가 되었어요. 진짜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다들 말했듯이 내년 들어서 달러 약세 본격화되면은 이선 깨지면서 얘가 일단 1050, 그 다음에는 1050도 깨면은 1000원 초반까지 가보자 하는 흐름이 될란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주식은 아마 버버리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3000 가자고 논스톱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달러 얘기 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쪽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짚어주실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언제 그러셨대요?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 또 명석이 형 또 나 저런 분 좋아. 네? 내가 가려운 데를 껴겨주시니까. 아 예예. 예. 왠지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예. 아르헨티나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표 한번 보세요. 네. 자 지금 지난 주말 현재 금년 들어서 말이에요. 지수 상승폭으로 봐서 금메달은 나스닥입니다. 단연 압도적이죠. 네. 42.7. 그다음 은메달이 우리 코스닥이에요. 은메달이? 은메달이. 아 예전에는 금메달이 코스닥. 아 아니. 네, 코스닥이 나스닥을 갖다가 한번 제낀 적은 나스닥. 예. 나스닥을 제끼기는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다음 우리 코스피만 해도 4등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는 덴마크도 제끼고 이런 상황인데 그 좋다는 대만도 아직 20% 안 돼요. 금년 들어서.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제일 나쁜 선수, 제일 많이 빠진 선수, 터키. 거의 뭐 반,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 최근 3년을 살펴보더라도, 최근 10년을 살펴보더라도, 제가 봐서 딱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할 만한 건 안 보입니다. 특히 우리 코스닥은. 지수 자체만 봐서는. 지수가 저렇다고 해서 저 중에 무슨 뭐 바이오나 무슨 뭐 은택이나 게임이나 진단이나 가는 놈들이 쭉 저렇게 지수를 땡긴 측면도 있고 이 와중에 소외되는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지수 자체는 뭐 뭐가 디스카운트야 싶은 흐름이죠. 네. 명석이 그 말씀하신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는 최근 10년 사이에 1384% 뭐야 이거? 주식이 이렇게 좋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은 지난 10년 동안 말이죠. 1달러당 3.963 페소에서 83.27로 2000포인트 폭등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1000원 하던 우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2만 원 된 거예요. 네. 그런 환율이 된 거예요.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지금 돈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 빼면 뭐 내세울 게 없는 나라예요. 마라도나하고 메시 빼고는 이 사진은 재미있죠. 메시는 아직까지 월드컵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이 수도에 1913년에 지하철이 깔렸답니다. 1913년에 수도에 1913년 그때 그러니 이 나라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원 대국이고 뭐 이런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 그 뭐 뮤지컬에서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노래로 유명한 에바 페론 일찍 요절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퍼스트 레이디가 된 다음에 상당히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많이 퍼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둘 다 페르난데스인데 여자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남자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여기가 얼마 예전에 대통령 할 때는 총리, 지금은 여기가 오른쪽 남자가 대통령, 여기가 부통령 이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환율이 이제 이런 환율이 되는 물가는 감당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주식이 1300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는 게 별 의미 없는 수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율이 이러다 보니까. 네, 돈 가치로 보면은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메시지는 우리 주식이 결코 글로벌 증시에서 현재 보니까 올해만 보든 조금 이렇게 타임존을 펼치든 간에 그렇게 무슨 뭐 부진한 시장이 아니에요. 올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예, 주식.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얼마나 우리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 대신 지금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괴리감 이런 거는 더 크죠.
채널 K에 K가 보이네. K자형이잖아요.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잖아요. 집이라도 있고 주식 있는 사람은 올 한 해 멋진 한 해인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장사도 못해. 그쵸. 나가지도 말래.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수입은 없고 이자는 내야 되고 뭐 가진 거라고는 없어. 죽을 맛이죠. 여기 뭐 꼴랑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와 보이 그게 답이 됩니까? 우리 소장님을 국회로 보낼까? 저 국회 가면 한 달도 못 견뎌요. 그 사람들 틈에서 저같이 순진한 놈은 한 달도 못 견딥니다. 그래요. 네. 금융시장에 계세요. 그래서 결론은 금융시장으로 금융시장에 사실... 있으면 금융시장에 있으면 1년 내내 민폐만 끼쳐드렸는데 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라도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암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주식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어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적인 게 하나 남은 것 같고 그 외에 또 보시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뭐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네.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코스피 월간 차트입니다. 네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하시죠. IMF 때 외환위기 때 저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저점끼리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때 저점도 걸려요. 그랬더니만 얘가 지금 이 고기값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와중에 정신없이 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 선에서는 받쳐졌어요. 의미 있죠? 네. 의미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 이렇게 평행으로 당겨봤더니만 아이고 신기하게도 고점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고점끼리도. 몇 포인트인가요 네. 지금? 이거 그때 88 올림픽 할 무렵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어갔던 이 무렵 그때 아주 호황 3조 호황 해석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 넘었던 이때 그러고 나서 이때는 금융위기 직전 이때 뭐였어요? 자 이때는 2000년 이 무렵은 뭐였습니까? 텔컴 단만 있으면은 가던 시절이고 지금은 뭐죠? 전기차 하면 다 가는 시절이죠. 예. 또 이때는 또 뭐였죠? 뭐 아무나 막 다 그냥 펀드 하다가 펀드 예. 한번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천자문 들고 시장 돋보기 나올 때 2018년 2월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간에 그때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에 걸친 이 랠리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은 2018년 초에 꺾인 거예요. 꺾였는데 그 이후 올라오고 차트 따라서는 좀 더 올라오고 했던 거는 얼마나 통화정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완화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돈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포인트는 지금 이 선을 갖다가 이제 막 물고 올라갈 정도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시장 좀 과열이다. 조금 이렇게 다 들고 가기보다는 좀 많이 먹었으니 좀 줄이고 한번 연말 연시 몇 가지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보고 가자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고 아주 공격적이신 분들 내지는 야, 뭔 주식을 갖다가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일희일비하냐 그냥 묻어둬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이것도 도와줍니다. 차트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야, 월간 차트 지금 뭐 거래가 주냐? 거래 빳빳해. MACD는 이제 새로운 추세 시작한다고 알려줘. 월간에서. RSI 예전처럼 이 무렵처럼 과매수 구간에서 워닝 아직 나오려면 아직 좀 더 가도 돼. 그냥 이 길로 내년 1분기에 3000 바로 찍어보지 뭐. 해도 말 되는 장인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각자 어떤 투자의 관점이 나는 단타 위주야 내지는 아 나는 뭐 보고 시세판 안 들여다봐 이런 분하고는 지금 접근이 달라지는 장이죠. 기준 세웠습니다. 앵커도 그렇죠?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시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또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삼아야 될 지속적으로 살펴봤고 예. 그런데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이, 그, 뭐, 한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책에서 배웠던 현장에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했던 그것이 안 통하는 첫 해였습니다. 그게 예. 아직 해답을 못 찾으셨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어. 예. 세상이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시장이란 것이 원래 시장을 잃은 거 아니냐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네. 올해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